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안나는 시도했는데, 자, 투부정사의 부정어를 쓸 때 not의 위치 주의하셔야 돼요. not to 써요. not to listen, 듣지 않으려고. 자, 이날은 내부에. 자, 하면은 목소리를. 자, 그리고 말치드는 저기서 동사로 행진. 자, 행진에 갔다. 그래서 동사 1번 과거, 말치드 동사 2번. 자, 말치드는 전치사 on, 지속하다 뜻이에요. 자, though, 비록 조안나가 was going, 자, 가는 중이었지만 진행형. 자, as, 가능하나 빨리 그녀가 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양보의 부사죠, 비록. 자, 조안나는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느낄 수가 있었는데 the cold. 자, 하면 추인데 threatening이 앞에 나오는 명사인 cold라는 명사의 성질을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성질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의 본연의 성질일 때 사물이든 사람이든 관련 없이 ing를 씁니다. 그래서 threatening은 위협하는 자 위협하는 뜻이고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의 성질의 뜻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랫동안 have I been working? 현재 완료죠. 계속 종용법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걷는 중이었을까? 자, 20 minutes, 20분, 그 이상. 자, 조안나는 didn't dare. dare은 감히. 자, 감히, 감기는 좀 이따 걸릴 거고요. 감히. 자, to check. 확인할 수가 없었어. 또 시간을. 자, knowing 분사구조인데 여기서는 누구냐면은 사실상 she예요. 생각된 주어가. 자, she란 말은 조아나가 알면서 또 능동의 뜻이죠. 현재 분사. 자, it could cool off. it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장갑 벗기. 장갑을 벗기 벗는 것이 자 cool off. 그럼 시원하게 만든다는 말은 여기서는 냉각시킬 것이라고 그녀의 몸을 심지어 더 많이. 자, 만약에 그녀가 자 took off 벗는다면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서 took off 벗는다면 그녀의 글러브 장갑을. 자, walk off 명령문이요. 계속 걸어라. on 전치사 부렸죠. don't think 생각하지 말아라. walk 걸어라. 자, 그래서 부정 명령문 명령문 명령문. 자, 조안나는 force it to be요. 그러면 강요했다. 그녀 스스로 to continue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강요하다. 그냥 스스로에게 지가 지 스스로 했을까 해서 herself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 자, to continue 지속하는 것을 자, for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what 들어가서 여기서 what이 말하는 것은 선행사 포함 관계인의 명사의 the thing which의 뜻이요. 그럼 해석할 때는 무언가시라고 하지 말고 해석을 무언가 seemed 뭐뭐인 듯한이죠. 자, eternity 영원. 자, 무언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것을. 자, don't 또 명령문 썼네요. don't look for. 자, look for는 여기서 search의 뜻이죠. 찾지 말아라. the light, 빛을. 자, 단지 go on 또 지속해서 걸어가라 뜻이겠죠. 자, 그녀의 throat는 목. 아, 한 단어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 자, 목은 자, became 됐는데, 자,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인 dry, 마르게 되었고. 자, 그녀의 몸은 시작했는데, 목적으로 더 tremble 하기를. 그래서 목적으로 tremble은 떨다. 자, 떨기 시작했는데 exhaustion은 지침. 지침에 의해서 지치다. 지침. 그래서 exhaustion 피로라고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When she는 그녀 아니죠. 조안나가 could은 조동사 동사 원형. 자, resist anymore. 그래서 not 뒤에 anymore 썼죠. 자, resist는 저항. 저항. 조항은 무슨 조항이야? 저항이랍니까? 자,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을 때 추위에. 자, 조안나는 리프트 들어서 그녀의 머리를 한 번 더. 자, 그리고 스캔은 여기서는 뭐냐면 스캐너랑 똑같이 훑어보다. 자, 훑어봤는데 수평선. 완전 평지를 걷고 있는 것 같죠? 자, nothing 아무것도 없었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the light, 빛은 gone. 여기서는 gone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be gone은. 자, I'm all alone. 나는 모두 혼자야. 완전 혼자고. I will, 동사원형. 죽을 것이야. die out. 전치사는 완전 여기서 뻗어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밭에서.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녀의 foot, 발은 hit nothing. 아무것도 때리지 않았단 말은 발을 디뎠는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 하나는
tumble. tumble은 넘어졌다. 그 다음 headlong. 자, headlong은 거꾸로. 자, 그 다음 into the snow, 눈으로. 자, she tried to protect. 그녀는 시도했지만 목적어 to protect, 보호하는 것을 그녀의 얼굴을. 자, by ing 함으로써의 수단이죠. landing, 착륙함으로써. 그래서 착륙하다 말씀 낙법함으로써 해도 되겠죠. 그녀의 팔로. 자, 그래서 on 주의하시고 전치사. 그러나 the impact, 충격. 넘어지면서 부딪힌 충격이에요. 다 들어가네. 자, 충격은 보내는데 sharp는 여기서 날카로운 고통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엄청난 고통. 자, 엄청난 고통을 보내면 안 돼요. 고통을 보내야 돼요. 고통을 뚫는 통해서죠. 자, 그냥 injured 과거분사예요. injured shoulder 그러면은 과거분사로 상처받은 어깨. 자, which made에서 which가 말하는 건 전체 사실의 팩트로 잡아요. 이렇게 어깨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만들었어요. 그녀가 cry out. 뭐 cry out이 붙으면 크게 울게 아이고 내 어깨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tear, 눈물이 spring, sprung에서 spring 과거 형태로 썼죠. spring이 봄이란 뜻도 있지만 샘물이 솟아나오다에 솟아나오다 뜻이에요. 물이 샘물에서. 자, 눈물이 솟아나오는데 그녀의 눈으로부터. 자, 그리고 froze, 실제 주어는 tears고 첫 번째 동사가 sprung 했고 두 번째 동사가 froze, 눈물이 뭐였어? 얼었어요. 그녀의 cheeks, 볼. 볼들을 앞 위에서. 엄청 추운가 보죠 지금. 자, 그래서 어깨는 왜 다쳤는지 안 나왔지만 일단 무슨 도망가는 분위기 같죠 좀. 자, 그래서 넘겨서 좀 보시면은, 자, 윗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hopeless, 그래서 희망이 없고 desperate는 절망적인 뜻이에요. 절망적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 조나 열심히 도망가고 있다. 어깨를 다친 채로 그러다 확 넘어졌죠. 여기에 대한 소재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홀로 눈길을 걷다 지쳐서 쓰러진 조안나.